이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합은 정비사업에서 만들었다 해서 명칭을 정비사업 조합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합을 보면 결국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합의 설립 절차를 한번 보죠. 이 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에만 만듭니다. 이걸 지정 고시한 후에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 소재 만들어요. 그래 가장 먼저 이 추진을 구성하게 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조합설립 추진의 구성 문제입니다. 추진회를 구사하는 문제. 다만 이 사업을 시장수가 지원해서 할 때 그걸 공공지원이라고 하는데 공공지원사업이 있게 될 때는 추진을 법적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추진을 구성해야 되는 경우 구성 방법, 시기 그리고 이 구성되었을 때 합법적인 추진회가 되게 한 절차 그리고 추진해서 해야 할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은 이 323페이지 구성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만들어낸다. 1번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등록소자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수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하고 구성 시기는 그 다음에 구성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자 얼마의 동의서를 받았냐 과반수. 과반수의 동의 받아가지고 우리를 합법적인 추진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승인은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이때 추진을 구성해 나가는 방법 박스 안에 있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됐냐 5명 이상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승인 받으면 시장수 등한테 가서 받으면 합법적인 추진회에서 구성되고요. 이 구성된 이 추진회 측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있거든요. 업무 내용은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처리하는가. 거기 한 장 넘어가서 넘어가지는 그냥 박스 안에 1번을 꼭 읽어주세요. 1번 추진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을 구성하는가 5명 이 수준은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건너뛰어서 동그라미 3번 추진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록 소자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걸 봐두시고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시장수 등에게 또 추진회 측에 있다 반대사 표시란 추진회에 동의한 자는 동의한 것에서 빼줍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때는 추진을 구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 추진의 업무 내용이 나왔죠. 박스 안에 있는 문을 수행한다. A, B, C, D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나 다 라 이 정도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내용 보면 추진회 측에서 정비사업 종합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선정하는 경우 시장수 등한테 추진으로서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만 경제입찰 수익약으로 이 정비사업 전문합지를 선정해 나가서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미흠이 나올 겁니다. 미흠 나오는데 이 추진회 위원이었던 자가 일정한 결격사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임 처리되는데 퇴임된 그 말도 줄 거예요. 퇴임된 추진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끝까지 추진회 측에서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통과해도 돼요. 326페이지 326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시옷이 있을 것입니다. 시옷 박스 밑에
시업보면 이 추진일제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위원장 월급도 줘야 되고요. 사무실도 빌려서 임차료도 내야 되고요. 이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시험. 이 운영 경비를 누가 내느냐. 이 안에 있는 토해동수가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봐두세요. 추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내냐? 토, 지 등 소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3번 읽어주십시오. 추진에는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바로 미리 창립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될 때 바로 오른쪽도 모셔서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 동그라미 3번 창립교서 처리할 사항은 정관 확정하는 문제 임원인 조합정의사 감사 선임하는 문제 대의원 선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창립총회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가로 4번 1번 4번 1번과 2번을 읽어두셔야 돼요. 이 추내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따 보고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문은 조합에서 포괄 승계해서 책임져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추내는 회계 장부 같은 서류를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면 30일 내에 저한테 다 넘겨준다. 넘겨주면 조합은 책임을 다 안고 가야 된다. 포괄 승계하지 한정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28쪽이 있을 겁니다. 설립인가. 자, 이때 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는요. 이렇게 추진을 구성했습니다. 시장우사한테 가서 합법적인 추진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승인을 받았던 추진회 측에서 관할 이 시장 군수등한테 가가지고 이걸 신청해서 인가 조합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설립인가 받고 나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30인의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에 가서 이거 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결사체에게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인정하는 법인격을 부여합니다.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권리출정인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합니다. 이 조합은 명칭을 정비사업조합으로 써야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성립된데 이 조합은 법인으로서 탄생되는 거예요. 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 아까 추진회 측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획득했던 또 그런 것들은 권리물을 모두 조합 측에서 포괄 승계해서 안고 갑니다. 자, 이때 시험금으로서 이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추진회가 구성되었다 합법적으로 그러면 추진회 측에서 인가 신청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지원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추진회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해동수자가 직접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래 인가 신청자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추진회 측에서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자 측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립인가 신청 시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동의 요건이 중요해요. 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걸 정확하게 짝짓기 알아주셔야 돼요.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인가 내주는가 그걸 체크해 보겠는데 328페이지 가로 1번에 1번에 기억 잘했죠. 재개발사업 체크. 재개발사업은 자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4분의 3 3분의 2다 2분의 2다 이거 체크해요. 그 수치를 정확하세요. 재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토동소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4분의 3,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우사한테 인가를 신청할 때 인가 내준다. 이 정도 보십시오. 4분의 3, 2분의 1. 이 수치를 가로 넣기 위해서 출제가 잘 되니까 토동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이상의 토지소유 동의 받아서 시장우수한테 인가받으면 된다. 그 정도 보시고 또 니은과 디귿을 묶어봐요. 밑에 박스 니은과 디귿을 묶어서 이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리고 이제 재건축은 또 어떻게 되는가? 재건축은 이렇게 주택단지, 여기가 주택단지고요. 이번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벽을 지은 곳이 있는데 주택단지만 지정한 게 아니라 주택단지가 아닌 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지정했어요. 재건축하려고 장벽을 지정했는데 주택단지 안에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가 아닌 데까지 좀 포함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주택단지 안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이쪽에 있는 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이쪽 주택단지는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거기 나와있죠. 전체하고 여기에 그 건축물이 20동 있다면 20동 전체, 20동 전체 그리고 101동, 102동 있다면 각 동별 이렇게 두 가지 경우수로 나눠져 있는데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얼마의 동의를 받았는가? 각 동별은 가반수 찾아봐요. 니은의 각동별 그 말 찾아가지고 각동별 찾아가지고 니은의 둘째 주 끝에 각동 밑에 별 각동별은 가반수 구분소자 가반수 동의와 전체는 구분소자도 4분의 3 토지명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우수한테 가서 인가받으면 된다. 근데 니은 주택단지가 안적이 정비에 포함됐다. 그때 체크. 주택단지가 안적이 정비에 포함됐다면 그쪽 안적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신청시 인가받을 수 있다. 이 동의를 잘 받으세요. 자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의 경우는 각동별은 구분소유자 가반수 동의받아야 되고 전체는 구분소유자도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도 4분의 3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에 해당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주택단지가 안적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에 포함되었다면 이쪽에는 바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서를 받아와야 인가 됩니다. 그 동의 요건 좀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수치를 짝짓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동그라미 2분 보십시오. 2분 보시면은 329페이지 동의 방법이 나와있죠. 동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동의요? 서면. 다음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차였나요? 서면 동의에도 담죠. 서면 동의. 구두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두로 나 동의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로 하는 거예요. 서류. 서면 동의. 서면 동의 동그라미. 서면 동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면 동의서에다가 토지등록 소유자 성명 적고 지정 날인한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처음부터 보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 한참 넘어가면 이 동그라미 3번이 있을 겁니다. 토지등록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1번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동의자 수를 계산하면 돼요. 갑은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 후 공유속에 있다. 여러 사람 공유로 되어 있다. 그때는 그 여러 명을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 등 소유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모셔서 나번 만약 하나의 토지인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 소유하고 지상권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 등 소유로 산정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사업장 안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를 계산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고 쭉 넘어서 넘어가 되겠네요.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줄 마지막 칸에 봐봐요. 이때 동의를 했다가 마음 편해서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철회할 때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 1번 박스 안에 동의 철회라든가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요 최초 동의 앞서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지 30일 지나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냐 정비의 해지에 대한 동의라든가 넘어서 보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이렇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동의 한나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바로 이럴 때는 철회할 수 없어요. 어떨 때냐 조합 설립의 동의는 최초 동의 앞서 30일 지나지 않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해버렸어. 아직 30일은 지나지 않았지만은 창립총회까지 개최해가지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철회 안 받습니다. 창립총회 개최하기 전까지는 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5번도 이때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동의서를 줬다가 마음 편해가지고 철회하려고 한다. 그때 방법. 어떻게 하는가? 이 철회서를 만들어가지고요. 바로 송달해서 보냅니다. 보낸단 말이죠. 어떻게 보내냐. 내용 증명서 보내요. 5번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의동호 소자는 동의 상대방과 시장구수 등에게 바로 쭉 내려가 보면 내용 증명 방법으로 그 말을 다 체크해요.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내가 지금 동의 철회합니다. 라고. 내용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우측 가서요. 보내면 돼요. 우측 가서.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한 번쯤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알아주시면 좋아요. 내용 증명은 어디가 선다고요? 우측에. 내가 보낸다 그러면 내가 하나 보관할 거 우측에서 보관할 거 아까 이거 보니까 동의 상대방이 추진해라든가 이런 데 보내야 된다 그러면 추진해 측에다 하나 보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 또 시장수한테도 보내게 네 개를 만들면 되겠네. 네 개. 자기가 보관할 것 우측에서 보관할 것 두 간대 보내야 되니까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수 등한테 보내야 되니까 이 철회서를 네 장 만들어가지고 내용 증명서 발송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추진회 측에다 아까 이거 뭐 추진회 만들 때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과반수 동의 받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의수 줬어. 야, 나 추진회 구성한테 찬성한다. 동의수 줬어. 아니면 여기 또 추진회 만들어졌는데 추진회 만들고 나서 추진회 측에서 조합 설립에 따른 동의 받아야 되니까 이때 뭐 이렇게 동의 받으러 다닐 때 동의수 줬어요. 그런데 인가를 신청하기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했지 아까.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서를. 그때 철회서를 작성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가 동의서 줬다가 마음 편해가지고 철회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철회서 작성해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형식으로 보내요. 우체국에 가서 철회서 4장 만들어가지고 이걸 발송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발송 것도 했다냐 자기가 동의를 했다 추진의 책이 됐다 하면 추진의 책 하나 보내달라 하고 그래 그래 이때 여기다 하나 보내달라 해서 보내달라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곧 승인권자 여기는 인가권자니까 그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이쪽으로도 하나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발송을 신청합니다. 우측에 있다가 그러면 발송해 준단 말이에요. 동의 상대방이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구수 등한테 보내요. 이때 발송했다면 이 동의 철회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효력 발생 시기.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동의 상대방 측에서 이 발송된 이 동의 철회서를 접수했다. 접수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송달되는 시점이. 송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송달된 때 또 여기서 발송한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발송한 때 발송 때가 있어요. 발송은 4월 10일 날 했다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동의 상대 송달된 때는 4월 10일 날 송달했다고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때 시장 수당한테도 이게 송달되는데
송달되고 이 자들이 송달된 사실을 접수했다면 내가 이 철회서를 접수했다라고 이쪽에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 통보는 4월 11일 날 했다. 즉각 가버렸어요. 그네. 그러면 언제 동의의 철회 효력은 발생하는가? 이렇게 동의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하고 도달된 때겠죠. 도달된 때하고 시정수 등이 접수된 사실을 이 동의 상대방에게 통보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언제 발생하는가? 4월 11일. 빠른 때 그 말 찾아가죠. 마지막 주 중에. 가보면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된다. 이 경우 시정수 등이 철회서를 받았다면 지체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철회나 반대의 사표시는 동의서가 동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 도달한 때 하고 시정수 등이 상대방에게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언제 발생한다? 빠른 때. 그 말을 한번 포인트 박줘요.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될성 싶고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2번 설립등기. 이 조합은 뭐까지 해야 성립하느냐 체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에 주된 사무소지에서 밑에 등기함으로 성립된다. 성립되면 법인기에 부대해서 마지막 줄 조합은 법이 된다. 넘어가서 이 조합에는 어떤 성격을 갖느냐.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담을 성격을 갖는다. 그러함으로 이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없으면 이 법을 먼저 조회하지만 3번 이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그따 체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그따 우선 적용.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이 아니라 사단법 규정을 준용한다. 2번 꼭 읽어두셔라.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1번 조합원은 그러면 누가 되느냐. 자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면 이제 조합원 누가 조합원이 되는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합원 자격자는 여기 보세요. 이 재개발 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면 아까 동의한 자가 있을 것이고 조합 설명할 때 반대파가 있을 건데 동의 여부를 분문하고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저 정비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재는 모두 다 강제로 다 전문된다 이렇게 하셔요. 무슨 사업할 때게 재개발. 그러나 다만 여기에 토지 소유자, 건축사, 토지 지상권자 다 재개발 사업 조합원이 강제로 되는데 다만 조합은 조합원이지만 다음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택 분양받아갈 때에 누구는 분양 못 받나요?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분양받을 자격이 없어요. 두 번 나왔으니 알았어요. 누구는? 지상권자. 그래 여기서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분양받고자 할 때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누구는 분양 못 받는다고요? 지상권자. 이걸 이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조합원 기억 봐봐. 조합원 자격자에 가지고 정비사업 때 정자 빠졌는데 오타가 많아. 빗자 빼도 정자 써봐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토지등 소유자 얘네들이에요. 아까 뜻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서도 했어요. 용어죠. 토지등 소유자다. 그 말은 정비관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지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 사업 재건축 사업은 달라요. 재건축 사업할 때는 동의한 자만 된다 이게 중요해. 동의한 자만 누가 된다고요?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로 안에 있어. 가로. 가로 안에 보면 주택 재건축 등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이게 그래. 무슨 사업 할 때는 동의한 자만 된가? 재건축.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파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파. 반대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돈 받고 나가면 돼요. 알겠죠? 돈 받고 나가면 된다. 자기 거 여기 건물 있으면 돈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다음에 해당한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전문다. 그렇다 하실 거예요. 여러 명. 바로 어떨 때냐. 1번 이 사업장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 여러 명의 공유소가 있다. 여기 땅이 보니까 이 시 3형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할 때 3형제 모두 다 조문을 인정한 게 아니라 3명 중 1명만 조문을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러면 3명 중 1명만 분양시장 할 수 있겠죠.
한 명만에게만 조합은 자격을 주니까. 자, 그거. 그래서 여러 명이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자 한 명만 조합원을 인정을 해준다.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넘어가도 돼. 쭉 넘어가면 336페이지 넘어가고 337페이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디귿 봐봐. 디귿 337페이지 디귿 찾았나요? 디귿에서 이 조합 인가를 신청하잖아요. 봐봐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요. 전애들이 조합 설립을 해서 조합 이렇게 운영하겠다. 조합원의 권리문을 이렇습니다라고 정관 만들거든. 정관. 조합 정관. 정관을 확정하려면 인가받아야 확정돼. 이때 인가받은 정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또 변경을 할 수 있냐면은 디귿. 정관을 있는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총회 개최해서 얼마의 찬성으로 해서 인가를 또 받으러 갑니까? 조합은 가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 조합은 가반수 찬성이 있고 시장수 등한테 가서 변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말 때문에 보고 있어요. 다만 조합정관에서 정한 사항 중 다음 사항 다섯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있죠. 이 여섯 개는 조합은 얼마 찬성이 있어야 되냐? 3분의 2. 그거 조합은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것은 여섯 가지 있다. 조합원의 자격 문제,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 위치 면접, 조합 비용 부담, 조합 해계, 조합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 포함될 내용. 이것은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찬성이 있어야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가? 3분의 2. 이거 때문에 보고 있으니까 이거 꼭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338페이지 3번의 기억에 A. 조합에는 임원을 꼭 둡니다. 임원에 떠던 것 봐. 임원은 박스 안에 조합장 한 명, 이사, 감사 있는 애들 말이죠. 이때 이사였다 줄까 봐. 이사. 박스 안에 이사. 조합장 몇 명 둘까요? 조합장은 한 명. 이사였다 줄까 봐. 한 명에서 세 명. 세 명 이상. 그게. 이사였다 줄 것이고 세 명 이상을 써봐요. 이사는 몇 명 이상 둔다고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에서 3명이야. 그 옆에 있네요. 그 위에.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에서 3명이야. 그런데 토의동소자가 100명을 청한다. 그러면 각 이사수를 몇 명 이상으로 들어야 되냐? 5명. 이거 좀 봐두시고. 나머지는 쭉 내려와서 니은의 A.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뽑는데 조합원이라도 박스 안에 있는 5명은 임원의 결격사유니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박스 안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있죠? 이거, 거기다 임원의 결격사유 5명 써놓으시고, B, 꼭 읽으세요. 임원이었다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동 퇴임 처리되는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고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직무와 겸직금지에서 가업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대원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대원직을 겸하고 계신다. 중요하고 나범 이것도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저가의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그 다음 B 겸직금지 알죠? 조합장 이사 감사 직원 해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겸직금지 그만 그만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해도 되겠고요. 쭉 넘어가셔서 남은 통과 340페이지 4번 1번 기억 총회는 조합원 전체성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반드시 둔다. 그런데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대원회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2번 제일 밑에 대원 찾았나요? 대원에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둬야 되는가? 100명 둬야 된다. 필수적이다. 100명 둬야 한다. 꼭 받아. 그 정도만 다 받으시고 다시 그 페이지 올라가셔서 어디로 보냐면은
위에 있는 박스, 위에 있는 박스 꼭 보실 거. 자, 그 보면은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원 20% 이상이,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하는 써봐, 하는 총회 종류가 3개 있던 게 4개, 4개 있다. 하나 더 추가해서 4개. 그래, 다시 한번.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써봐요, 하는. 출석하여야 하는 총회 종류가 몇 개 있다고? 4개. 3개를 4개로 수정하고. 1.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조합원 100명이면 20명이 꼭 참석해야 돼, 직접. 그래야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10명만 참석하면 이건 안 돼요. 그 회의는 진행할 수 없어, 법적으로. 알겠나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신계획서 작성으로 수정해봐요. 작성. 수립이란 말 지워버리고 사업신계획서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도 바로 20%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관리청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도 20% 꼭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개정에서 신설됐는데 불러드릴게요. 정비사업비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변경, 변경을 하기 위해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을 하기 위해 개최하는 총회도 조합원 100명이라면 최소한 20명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그 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 네 개, 이번에 법의 개정에서 하나 추가됐으니까 네 개를 알아주십시오. 이 네 가지 아니면 조합원이 100명이 있을 때 몇 명만 출석해도, 직접 출석해도 총회 열어서 통과해도 할 말 없냐? 바로 10%만. 남은 이제 서면 동의서 받아가지고 처리하거든요. 직접 출석률을 20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창립총회, 그리고 사업시행에서의 작성 변경을 위한 총회, 그리고 관리청계 수입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한 총회. 이 네 가지는 직접 조합은 20분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 개최할 수 있다. 넘어가셔서 342페이지. 동그라미 디귿이 처음에 잘 나오는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은 대원이 될 수 없다. 그 체크.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은 그러면 이사 감사예요. 거기 써놨습니다. 밑에 손 중엽해가지고 잘 읽어두셔. 손.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므로 대원직을 겸하고 있는 자이므로 당연히 대원이 되지만,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절대 될 수 없으므로 겸할 수 없다. 꼭 자세히 써놨으니까 잘 알아주십시오. 감사는 는자로 써봐요. 오타 나왔으니까 감사를, 그 마지막에 감사를이 아니라 이사와 감사는 대원을 겸할 수 없다. 는자로 오타를 수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에 343페이지 주민대표를 이번 코스에서 한번 살짝 체크할까 하는데요. 이 주민대표는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 먼저 무슨 법이 있는가? 443페이지 마지막에 주민대표 찾았나요? 주민대표는 정비법에 나오는 조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주민대표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만듭니다. 이 사업을 원래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그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잖아요. 재개발은 토지등록소가 직접 사업시행자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업주도권을 지네들이 행사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축주주한테 또는 토지공사단한테 넘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자 지네들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를 의무로 구성해서 자기 개별적으로 의견서 제시하지 못하고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만들어낸 기구가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는 누가 사업을 하게 될 때 만드냐면은 공적주체가 사업을 할 때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리고 원래 토지동호 소자 지네들이 여기 있는 지네들이 사업을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네들이 하지 않고 공적주체한테 넘겨주려고 그래. 그럴 때는 지네들은 주민대표 기구를 써 주민대표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읽어보시고 넘어가 봐요. 그러면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니은 숫자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제받는다는 거.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이때 주민대표를 합법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이 시정수 등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시행자한테 할 얘기 하려면은 합법적인 주민대표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디귿에 나옵니다. 주민대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 때는 토지동소자 가반수 동의 얻어서 구성하고 밑에 줄 시정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뭐까지 받아야 합법적인 주민대표가 되는가? 승인. 얼마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냐? 가반수. 이제 합법적으로 주민대표가 구성됐다 합시다. 2번 이 주민대표 측은 어떤 건에 대해서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세입자들은 세입자별로 그냥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시하면 돼요. 그래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를 요청할 때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 1번 철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이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 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는 보상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부담 여기까지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입주 자격 이 정도는 보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주민 대표 측을 바로 시행자에게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그리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이제 이 시행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합을 공부했는데 조합은 이렇게 해서 탄생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바로 주민대표를 구사한다. 주민대표. 그래 조합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데 조합은 왜 만들었냐? 아까 재개발 재건축사업 할 때 시행자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시행자 문제를 공부했어요. 아 시행자의 조합은 이렇게 해서 탄생되구나. 이제 시행자가 확정되면은 사업을 하게 한 그 계획서 만드는데 이 시행자들 모두 다 사업을 한 계획서 만들어요. 그 계획서를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그 다음 단계 사업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내용은 347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자, 다음 주는 약 1시간에 걸쳐서 정비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하셨고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 예.